최근 4년 동안 정부의 SOC 예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회 간접 자본이 열악한 광주 전남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지역 발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의 도로 철도망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빈 곳이 많거나 공사 중입니다. 목포에서 보성을 잇는 철도가 없어 부산까지 이동하는 데 6시간이 넘게 소요됩니다. 문화 기반 시설도 부족합니다. 광주의 경우 10만 명당 3.8개로 전국 평균에도 크게 못 미칩니다. 문화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 문화 시설 평균을 내보게 되면 전국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그런 시설을 봤었을 때 광주가 지향하는 문화 도시라고 하는 측면들이 가능할지. 정부의 SOC 예산은 최근 4년 동안 감소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0년 중 가장 적었습니다.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 감소는 지역민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적정 규모로부터 SOC 규모가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 전체의 복지 수준도 감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 발전과 일자리 부족 해소를 위해서는 SOC 예산 확충이 시급합니다. 전국적으로 일자리 절벽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SOC 예산을 대폭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SOC 예산 감소가 광주의 문화수도, 전남의 동북아 물류 거점 등 지역의 발전 전략에도 장애가 될 우려가 큽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